아래 겨자씨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편히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알기를 원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목민의 삶을 사도록 하신 거예요. 유목민들은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풀을 찾아 헤매게 하셨어요. 한 군데 집 짓고 살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삶이 지체갈 때마다 이 땅에 정들 수 없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 그곳에 가야 진정한 안식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곳을 가기 위한 증거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거나 은혜 입은 자 없습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 쌓이고 마음의 상처로 울룩져서 무너지는 고통을 당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서울에 올라와 공부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할 때가 언제냐면 갈 곳이 없었을 때, 추운 겨울날 이 작은 몸뚱아리 숨길 곳이 없었을 때, 우리 집 가면 내 방도 있는데 하는 그리움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수병을 홈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누려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짤막한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겨자씨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는 아주 좁쌀보다 작은 씨앗이지만 이 씨앗이 심겨져 썩어서 나무가 되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어 거기에 쉼을 얻게 되고 뼈때 지쳐가는 나그네들이 거기서 그 그늘 아래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 결코 나 한 사람의 평안함과 내 가정의 배부름에 취해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나와 타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쉼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곁에 머물 때 아, 저 사람 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져.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바람이 불 때면 새들이 그 가시에 찔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가가면 타석하고 향기로움 있고 심이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딱히 그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삶을 살려고 기도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그늘을 만들어가는 거목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해버리면 나도 나를 감당할 수 없이 무너지는 사람이지만 내가 겨자씨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향취를 품어내며 살아가려 마음먹고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빗어가 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고 나는 안 돼. 그런 것 없어요. 교회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소망 없이 고개를 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가시가 되어 내 영혼을 찌르고 내 가족들이 내게 상처를 남기고 친구들이 나를 배신 때리고 할지라도
그는 그 사람들이 아니면 환경이 그래서가 아니고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겨자씨가 썩어져. 야, 나무가 되듯이 내가 죽어지고 겸손해지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순종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우리는 결코 불행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지, 침노하는 거지.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드리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니까. 겸손하고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님 음식을 잘 못하잖아. 기억이 안 나요. 나를 위하여 음식 만들어주면서 막 기뻐한 적이 기억이 별로 안 나는 그 느낌이야. 몰라. 신혼 때는 그랬겠지. 근데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내가 가만 보니까 생존의 본능이 나타났네. 내가 우리 집사람 믿고는 못 살겠다.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우리 근사님은 우리 반찬도 안 해주고 밥도 잘 안 차려주고 반찬도 못하고 그래놨더니 근사님들 내가 진짜 굶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반찬을 잘 지금도 잘 만들어줘요. 우리 집사람 하는 게 뭐니까 냉장고에 있는 거 갖다 놓고 먹어라 이것밖에 없어요. 어떤 데는 밥도 안 해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어디 갔다 오면 내 보고 돈 내놔래. 왜? 그랬더니 반찬 좀 만들어주게. 그런데 반찬을 시장 가서 반찬 뭐 재료 사오고 반찬을 만들 때 얼굴을 보면요, 저 밥 차려줄 때하고 얼굴이 달라.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설거지가 귀찮다는 둥, 뭐 이런 귀찮다는 둥. 우리 저한테는 아 귀찮네, 그 식당에 먹어 이러면서 우리 아들 이러면 절대 그런 소리 안 해요. 깨달았어요. 아무리 힘겨운 노동도 사랑으로 하면 노동이 아니고 기쁨이고 억지로 하면 다 노동이다. 여전히 밥하기를 귀찮은 여인들이여.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설거지만 하며 살아야 돼? 그러면 죽어버려.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는 난 우리 설거지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나 권력자들이 젊은이들에게 이상한 뭐 일자리 뭐 만들긴 하는데, 여러분 봐봐요. 내가 충격을 받은 게 시골에 가니까 통통통통하는 통통배의 고기잡이 하는 조그마한 배 고기잡이를 선주가 할아버지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나 충격을 받았어요. 농사도 외국인 노동자가 짓는다? 돼지도 노동자가 키우고 소도 노동자가 키워. 젊은이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우리 경제 무너지고 환율 떨어져 버리면 다 떠나가 버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누가 키우느냐고. 밥을 먹으려면 누군가 농사 지어야 되잖아. 아멘. 화장실 가면 그 똥 누가 치워야 되잖아. 왜 다른 나라 사람한테 시킵니까? 망할 징조라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농사 지어야 돼요. 공장 세워야 됩니다. 청년들한테 돈 주는 건 미친 짓이야. 그런 사람 표 찍어주지 마세요. 내가 조만할 때 찍어 죽만 해버렸거든. 쫓아내버렸거든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있잖아. 우리나라 우리 교회 청년들 놀고 있어. 예림 시키고 너 목수 공부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다 시키고 있어요 지금. 목수만 자리도 하루에 30만 원 벌어요. 갑자기 일하기 싫었나? 왜 대답이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 노동이 아니에요. 아멘. 여기에 남자분들, 내가 남자분들 위로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직장 다니기가 사박이가 쉬운 줄 아십니까? 그래도 주부가 쉬워요. 응?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 많은데 위에서 짐 누르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경쟁하고, 아이고 과장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밑에 사람 그래 봐요. 얼마나 기분 나쁜데 확 때려치고 싶어도 이거 때려치우면 내 자식들 먹이 살지 못할까봐. 제가요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뭐냐면, 제가 포스코에
그 신우의 예배를 좀 인도했었는데 한 전무가 이사가 회사에서 대기 발령 내렸다고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고 있던 거야.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 세상에 직장 잃어버릴까 봐 아직 우리 아이들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만 그만큼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저 변방에 있잖아 발령받았대 좋아가지고 책상에 앉아 일했던 사람이 공사장에 뭐 관리가에서 막 뭐 나르고 관리하고 그런데도 발령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왜 그럴까요? 가족 지키려고. 가족 지키려고. 여자분들이요, 남자분들 너무 학대하지 마세요. 불쌍한 게 남자야. 여자분들 진짜 세네. 아멘을 해야지. 아멘을 해야지. 비록 표현은 안 해도 남자들은 가족을 지키고 싶은 그 뜨거운 눈물이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좀 밥도 좀 잘해주고.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최고야. 그 말 한마디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남자입니다. 아멘하세요. 이게 성령님이 그런 줄 알고 이 정신 나간 여자들 정신 차리고 남자들 용기를 팍팍 좀 불어넣어주고 그러면요 알바를 했어도 다이아 사준다. 맨날 에이 이러지 마라. 재영주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재영주가 누구냐? 우리 집 사람이 재영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나라예요. 축복의 나라인데 이거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사회가 흙수저, 금수저 이런 소리를 해서는데 한쪽에 기울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부모가 잘 되고 그 부모가 잘 된 혜택을 자식이 누리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면 사회는 무너져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손주 야곱이야. 대대로 미치는 축복 조상적부터 내리는 축복. 아멘. 여러분 개인이나 나라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모아놓은 재산을 빼앗아서 노는 사람한테 줘버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일하지 않아요. 저는 공장 하시는 분들한테 왜 북한에서 오신 분들, 탈북민들을 왜 일을 안 줍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리고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시켜요. 안기부 안에 들어가 뭐 있더라고. 이게 저 시흥 쪽에 가면 있어요. 있는데 거기 가서 교육을 시키곤 하는데 힘들어해요. 왜 힘들냐? 북한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는 거야. 이게 책임의식도 없고 악착 같은 것도 없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조금 며칠 하다가 돈 좀 생기면 일하러 안 나와버린대. 그냥 가면 술 먹고 주저앉아 있더란 거야.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거야. 공산주의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열심히 땀 흘린 것만큼 하늘나라는 공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뿌린대로 거두는 나라입니다. 아시겠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꼭짓단을 거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으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철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믿음으로 잘 살면 자식이 천대까지 복을 받고 아멘. 아버지가 범죄하고 잘못 살면 그 저주가 자식들에게 3,4대까지 이른다는 거야. 조상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열심히 땀을 흘리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저주를 남기지 말고 축복을 남기십시오. 아멘. 그걸 빼앗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래서 아 나도 열심히 생각. 여러분 저는 흙수저도 아니에요. 무수저예요. 저는 제가요 서울에 올라올 때도 빈손으로 올라왔고 교회를 할 때 여러분 우리 가나안교회 세울 때 하나님께서 너 있는 거 다 버리라고 말씀하셔서 무소유에서 시작했어요. 그 송도 가난교회 개척할 때도 돈 준다는 걸 거부하고 정말 말하면 송도에 3천만 원이 돈입니까? 3천만 원 준비해 들고 와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이건 저는 무수수주라니까. 근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열심히 땀 흘리고 생각해봐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상가에서 후발주자인데 치고 올라온 것은 봐봐요. 다른 교회는 예배해봤자 일주일에 주일날 드리고 뭐 새벽기도 하는 교회 있고 안 하는 교회 있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이번에도 우리도 이제 뭐 예배가 많은데 이제 여섯 분들이잖아. 드리고 매일 예배 둘이 토요일 포함해서 예배 두 분들이잖아. 그러지 50일의 기적 세 분 하면 1년에 150일을 매일 예배 드렸잖아.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뿌린 데는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땀을 흘려 대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나 일하기를 원합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아멘. 집에서 젊은이들이 배 깔고 띵띵거리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컴퓨터나 가지고 눈이 이게 가지고 뭐 그냥 인터넷이나 해서 그러면 새끼들은요 뚜디 패야 돼요. 나한테 데리고 오세요. 내가 금방 치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면 그런 걸 내버려두면 안 돼. 정신을 살려야지.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하는 곳이야. 정복하는 곳. 제가요 어제도 아침 8시에 출발해서 밤 8시에 들어왔는데 저 지방에 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지어가지고 저보고 와서 입당 예배한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하라고 몇 개월 전부터 공문을 보내고 전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가서 원래 노예 주간이기 때문에 저는 같은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는데 그냥 가도 그래서 다녀왔어요. 다녀와가지고 설교도 예배도 못하고 설교만 하고 또 저녁 예배 있으니까 그냥 점식도 못 먹고 그냥 차에 그냥 계속 있는데 막 내가 예배 중간에 뛰어노니까 그 다니고 뛰어나가지고 나한테 자비를 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 밖에서 시골 교회 안 받고 다 와서 근데 내가 보세요 하루 종일 차 타고 기름 주님이 보상한다니까. 아멘. 주님 보상한다니까. 희생하면요 하나님. 근데 내가 놀란 게 우리 교회가 지금 8년, 9년 된 교회인데 내가 시골에 가니까요 그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저를 연예인처럼 보더라. 그럼 목사님 손 한번 잡아보자 그러고 목사님 텔레비전 봤다 그러고 그리고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세미나 오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엎드려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씨 뿌리세요. 땀 흘리기를 좋아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어둠들을 음력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고 천국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기 위해서는 이거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하고 웅장하고 크고 아름답지만 큰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져야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언제냐? 바닥을 쳤을 때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춘천에서 가난교회를 시작할 때 정말 은혜로 시작하고 싶어서 금식을 했어요. 주님을 얻고 시작하려고. 금식이 끝나고 나니까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물으셨어요. 너 왜 금식했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얻고 싶어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이고 참 고상하다. 그래? 내가 돈 좀 줄게.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 그러면 너 있는 것을 다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개척 같이 시작한 목사한테 사례금도 없고 성도도 없는데 뭐 먹고 살아라고, 자식들 어때 공부시키라고. 근데 그걸 딱 빈털터리 딱만 네 있는 거 모두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기도하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그걸 다 버렸어요. 뭐 어디다 두냐 그 물어봐서 좀 마세요. 나는 꼼꼼한 사람 아닙니다. 그걸 우리 교회에다가 바치지 않았어요. 왜냐, 그거 결국 내가 쓸 거 아닙니까? 다른 데다가 보내버렸어요.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때를 지금도 기억해요. 항상 저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끼가 끼었어요. 그늘이 있었어요. 확실히 믿어지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항상 돈 없으면 불안했고 사람 떠나가면 불안했고 일 잘못하면 화가 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딱 버리고 나니까 제 눈이 맑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끼 끼지 않는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진심으로 주님이 의지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춘천 가난, 경당 가난, 송도 가난 다 돈 없이 시작했지만 어느 교회보다도 폭발적으로 부흥해왔고 폭발적으로 축복이 왔어요. 그럴 때 내가 뭘 깨달았냐면 아하,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씀이 이것이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조금 의지할 울타리가 있으면 그거 의지하지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돈 있으면서도 병원 갈 여건 되면서도 어린아이를 안고 병원 가지 않고 제게 기도 받으러 오는 것을 볼 때마다 난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잖아.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 이 자리에 계시지만 기도에서 안 나선 거 봤었습니까? 기도하에 안 나선 거 보시냐고.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때가 강합니다. 약할 때가 강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금을 비관하지 마세요. 돈 없음을 비관하지 마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비관하지 마세요. 내게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 믿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거지. 그분 의지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중적이에요. 교회가 왜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성도가 왜 비실비실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지만 그런 장식이에요. 속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돈을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의지할 때 역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분 믿음을 말하는데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 주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이 작아질 때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리막을 내려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를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게다시만큼 작아졌을 때가 위대한 출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언제나 작은 것을 쓰십니다. 아멘. 한 임금이 신하에게 인생이란 뭔지 답을 내리고 하라고 음명을 내려놓으니까 이 신하가 전국을 다니며 책을 모아가지고 500권의 인생에 대한 500권 책을, 500권의 책을 가지고 오면서 뒤밀면서 임금님 읽을 보세요. 임금이 호통을 치면 내가 그거 언제 읽고 있냐고. 그럼 네가 읽고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20년 만에 한 권의 책으로 요약을 왔더래. 임금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보세요. 또 그래서 야, 내 눈이 침침해서 한 권도 못 읽겠다. 네가 다시 해서 딱 한 줄로 요약해 와라. 그랬더니 이 신하가 인생이란 태어나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신하가 내린 결론이었다. 인생은 태어나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철학자 사르테르가 인생에 대하여 논하기를 이렇게 논해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C가 있을 뿐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인생은 B, 뭐냐, birth라는 태어나는 것과 D, death, 죽음 사이에 C, choice, 선택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인생 잘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제가 송도에 와서 제일 잘한 거 송도 가난한 교회를 선택한 것이라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 뭐. 괜히 왔네. 그런 사람 빨리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남자도 큰 소리 치봤자 여자 잘못 만나면요. 안 돼. 안 돼.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한번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젊은 부부가 많잖아요. 아기를 50일에 기적만 하면 아기가 생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이 싹 튼데. 아, 이런 북한 사람들이면 왜 이렇게 안 웃어요? 이 50일에 기적만 하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아기가 자꾸 생긴다는 거야. 좀 이상하게 돌아가나? 막 3명, 4명까지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요, 상상할, 우리 교회 애기들이 300명이 넘어요, 이렇게. 요즘 주일학교 300명 교회 넘는 교인들, 교회 눈을 닦고 봐서 있는가. 진짜 어렵다? 왜냐하면 어디를 봤더니 애를 많이 놓는 거야.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막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교회 보면 너무 잘해요. 남편들이. 아내한테 얼마나 되는지 저기도 지금 아마 저 유아실에 애기들 안고요. 절대 유아실에 오면 남편이 아내가 애기 안고 있지 않아요. 남편들이 다 안고 있어요. 전명이고 다 합니다. 행운인 줄 아세요. 옛날에요. 그래서 이게 말하면 되고 폭격 맞을 말인데 우리 경상도 내가 기가 따갑도록 들은 말이 뭐냐면 여자와 명태는 3일에 한 번씩 두드려야 된대. 이게 미친 이야기야. 맹태를 패야 부드러워지듯이 여자도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그런 교육을 받고 사는 사람이야. 제가 개가 천선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걸 실천해 보려고 방망이를 들었다가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어지러워지네. 요즘 그랬다가는 뼈도 못 추져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 요즘에는요, 결혼하면 애 하나만 딱 놓으면 남자는 죽어 살아야 돼요. 큰 소리 짓다가는요, 우리 집사람요, 이런다 아무지 젊었을 때 잘해. 나중에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나는 절대 그거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도 못 얻어 먹는 거 뭐. 지금도 저거는 다 성도님들이 반찬해 주셔서 그냥 이렇게 먹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눈도 깜짝 안 해요.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도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 단계로 넘어가야 됩시다. 근데 이 작은 한 알의 씨가 썩어져야 된다는 거야. 따라 합시다. 썩어져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다. 게다 씨는 보이지도 않아요. 작은 씨인데 그 한 알 그대로고 있으면 useless seed라는 쓸모없는 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심겨져 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흙 속에는 벌레가 있고 지렁이 되어 있고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냄새 나는 흙 속에 습기 차고 특별히 씨가 썩으려면요 습도가 많아야 돼요. 습도가 많아야 뿌리를 내리는 거 싹이 트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는지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나 죽었어 하는 거예요. 아멘. 죽었어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새싹이 나서 쫙 올라와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지만 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눈에 보이기는 아름답지만 가까이 가면 모기가 드글드글드글드글하고 벌레가 드글드글하고. 제가요, 저번에 목사님들 모시고 세부 가가지고 저는 바다를 좋아가지고 배를 빌려서 하루는 한낮을 갔다 왔는데 세상에 제가 잠을 못 자고 잠을 월요일날 주일날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비행기를 타고 새벽에 내려서 세부 내려가지고 잠을 못 자고 꼬박 새고 아침 일찍 배를 타고 바깥에 나니까 막 어지러지라고 배에서 그냥 당신들 말한테 난 그거 들어 누워서 잠자버렸어요. 예수님처럼 고물에 깨가지고. 예수님 생각했어요. 자고 났더니요, 그 아름다운 바다에서 모기 새끼들이 얼마나 물을 뜯었는지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막 가리워가지고. 여러분, 산도 멀리서 봐야 아름답습니다. 깊이 들어가면요, 뱀 있지, 벌레 있지. 왜 모르는 척 합니까? 바다도 멀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면 바다 목이 진짜 독해요. 어? 바다 떼약볕이 얼마나 뜨거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어디 아름다움이 있어요? 어? 교인들 아름답습니까? 여자들 아름답습니까? 여자는요, 장미꽃입니다. 얼마나 센데, 팍 쏘아봐라. 아이고. 띵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거칠고 오염되고 위선적이고 사람들 가까이 가면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자존심이 죽어버리면 돼. 교만이 죽어버리면 돼. 여러분 순진입사가 예전에 환현실과 오늘의 현실 같지 않겠어? 예전의 태양과 지금 태양 같지 않아? 주님이 뭐라 니 죽으라고 하는 거야. 너 더 겸손해지라. 더 온전히 순종해라. 이거 말이지 니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래 성령님 내 죽겠습니다. 하니까 너무 행복해지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는 거야. 쟁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 여러분이 죽으시면 돼요. 제가 요즘은 내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전 행복해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왜? 위선 뜰까? 전 위선 안 들어요. 까지 그 욕도 다 하는데. 여러분 하도 욕을 들으니까 목사님 욕이 그렇게 구수하다고 그러잖아. 저는요, 왜냐하면 그전에 야망으로 목회했을 때 난 정말 불행했어요. 난 정말 불행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빨리 가지지 않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제가 깨뜨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야,
네가 야망을 위하여 목회하지 말고 교회를 위하여 죽으라고 하셨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걸 목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장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야망을 위하여 사업하거나 직장 다니면 괴로워요. 직장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죽는 것일까? 결국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주님 시키는 대로 금식 안 하면 금식하고 기도 안 하면 기도하고 엎드리고 계속 죽었더니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없는 은혜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돈이 필요하면 돈 가져오고 땅이 필요하면 땅 가져오고 사람 필요하면 사람 보내고 그래서 가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느냐? 죽는 거예요. 아멘. 50일의 기적은 죽는 겁니다. 제가 죽고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제도 저는 단대 신경, 제가 정말 정신도 못 먹고 오면서 휴게소에 잠시 들려가지고 그냥 간단한 거에서 차, 뭐, 우룩하고 그냥 차에서 조금 이렇게 주스 먹으면서 어디에 가냐? 예배 시간 맞추려고. 예배 시간 맞추려고 막 밟을 수 있을 때는 밟고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배 이름 봐봐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가 한국교회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근데 토요일도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토요일 예배 인도하잖아. 어? 그러니까 11시간 딱 차에 있다가 오니까 어질러 하더라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요. 제가 어제 설교 의형부형 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 설교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는 거지.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토요일도 많은 분들이 오잖아. 많은 분들이.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0 내지 250명이 계속 수는 점점 늘어납니다만은 계속 예배하잖아요. 따라합시다. 게다시는 죽어야 산다. 아멘. 여러분 나같은 사람 뭐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라면 죽으세요. 썩어버리면 내가 죽어버리면 다 감사할 일이에요. 다 행복할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죽으면 게다시가 너무 작은 것이지만 게다시의 비유가 뭐냐면 아주 작은 것이로 내 심겨져 죽어버리면 큰 나무가 된다는 거야. 어떤 나무? 큰 나무가 커진다. 나무가 커져서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들어 거기에 심을 넣고 낙은 애들이 심을 넣는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그래서 교만의 가시, 이심의 가시, 욕심의 가시, 탐심의 가시들, 분노의 가시들이 너무 많으면 바람이 불 때마다 그 가시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들었던 새들이 그 가시에 찔려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안이 홀로 서 있는 외로운 나무 되어 바람이 불 때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괴롭혀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죽어지면 가시가 사라지면 바람이 불면 더 향기가 나는 거지. 아멘 합시다. 새들이 그 나무 밑에 몸을 가리우고 비를 가리게 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고 그늘이 되고 행복이 되는 나무가 되잖아. 거목이 되는 거예요. 저는 무엇을 꿈꾸느냐면 제 한 사람이 준철에서 주님이 죽으라고 하셔서 나 고백했으면 주님 나 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40일을 금식한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꼬박 외부를 가자고 1년 동안 기도만 한 거예요. 그리고 줄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려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같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일으키셨어요. 준천도 일으키고 인천도 일으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50일의 기적 1년에 3번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 매일 예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떤 모임에도 불필요한 거 못 가잖아. 안 가잖아요. 이 다음 주도 총회입니다. 총회지만 난 딱 하루만 딱 가서 얼굴만 내밀고 딱 와버릴 거예요. 왜냐? 예배 시간 지키려고. 그래서 잊어버린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뒤지게 일어나잖아. 그리고 제가 깜짝깜짝 바깥에 나가보면 우리는 몰라요. 바깥에 나가보면 우리가 외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시골 가니까 제가 스타가 되어있더라니까. 가난교회 다닙니다 이랬더니 성도들이요 목사님들도 부러워하더란다. 가난교회 성도 가난교회 다니느냐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말이야.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무슨 꿈을 꾸느냐면 저 혼자 거복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목이 되어 큰 나무의 군락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위가 강물이 흐르고 오아시스가 나고 세계가 바라보는 그 꿈들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씨앗이라도 썩으면 큰 나무 됩니다. 큰 나무 되면요 다 날아들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꽃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온 세상을 꽃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썩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어제도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저 우리 지금 땅 계약도 안 했어요. 더 좋은 땅이 있어 기다리는 중에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찻밭질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헌금 안 한다고 내가 언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받을 수 없는 헌금들을 가지고 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희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희생하는 게 얼마나 그 축복인데 제가 해보니까요 놀라워요. 저요 그때 제가 버리라고 했을 때 1억 좀 더 되는 그 당시 된 걸 버렸어요. 그랬는데 4년인가 지나니까 빈손으로 시작됐는데 4년 되니까 우리 인천 춘천 가난교회 자산이 100억이 넘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 덕으로 송도 가난교회도 많이 도움받고 있다는 것만 아셔. 지금 우리 송도 가난교회의 그 무용의 자산은 셀 수 없는 자산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따라 죽으면 산다. 다시 한번 시작. 제발 나 한 사람 먹고 살라고 나 한 사람 사기 위해서 욕심 부리고 이기심 부리지 마세요. 나 죽으면요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열방이 살고 세계가 삽니다. 우리 썩어지는 밀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 합시다. 주여 저를 썩게 만들어 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아멘. 여러분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거목되기를 원합니다. 거목되어서 그 거목들이 모여든 군락을 이루는 것이 가난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아름다운 동산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룩하신 아버지 하나님.